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외야수 나성범과 계약 기간 6년에 총액 15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프로에 데뷔한 나성범은 통산 타율 3할 1푼 1리 212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아는 미국에서 돌아온 투수 양현종에게 FA 계약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10대 환경뉴스로 학동 4구역 붕괴 참사와 계속되는 여수 국가산단과 영광한비전전의 사건 사고 등이 선정됐습니다. 또 신안과 보성, 순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고등산 평금의 습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등도 10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광주 청년진보당은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 드라마 설강화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방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5.18 북한군 개입설이 떠돌아다니는 상황에서 1987년 당시 간첩과 대학생이 긴밀한 관계가 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광주 전남의 사랑카드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018년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광주 전남의 사랑카드는 이용금액의 일부를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고향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카드입니다. 광주 전남의 사랑카드의 올 한 해 기부금액은 모두 3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1억 8천만 원은 광주시에, 나머지는 오는 29일 전남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광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들이 KBS가 앞으로도 권력 감시와 지역사회 이슈를 선도하는 등 공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 KBS 광주총국이 그동안 각종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공적 책무를 다하고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도 더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